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재 시각 10시 12분 김종철입니다. 자, 오늘은 지수가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어제 너무나 많이 빠졌죠. 지금 코스피가 한 20포인트 반등을 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현재 13포인트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어제 특집방송 보내드린 거 있었습니다. 절대 이 장은 이대로 그냥 깨져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말씀 어제 드렸었죠. 오늘 바로 그러한 반등을 준 겁니다. 자, 용어 정리 하나만 할게요. 이걸 뭐라냐면 물 수제비 반등이라고 그래요. 강가에다가 돌을 세게 던지면은 돌은 강풍에 닿은 다음에 그냥 풍덩 빠진 게 아니라 다시 물평에서 자꾸만 튕겨 올라가죠. 그걸 물 수제비다라고 합니다. 자, 제가 이 앞에 요거 장대봉 딱 내렸을 때 요거요. 장대봉 딱 했을 때 요거 올라갔다 여기가 매도였거든요. 요거 VIP에서 요거 매도였거든요. 제가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방송이 없었던 거는 어디서 방송했냐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공개 강의 이미 유튜브에도 공지가 올라갔었죠. 공개 강의에서 조금 공개 강의에서 이런 게 말씀인 겁니다. 그죠? 이 장은 내려가도 절대 그냥 끝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위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올라갈 때 그냥 한 번에 못 갑니다. 이게 진돗개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진돗개 원리는 큰 거 하나를 돌파하려면 작은 거 두 개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진돗개 원리가 뭔지 이거 잠깐만 아무리 급해도 이거 하나는 좀 설명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쉽게 하면 이겁니다. 보세요. 여기 2선을 돌파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5선이 하나, 둘, 쌍바닥에 얘를 돌파하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여기 입선을 깰 때 5선이 하나, 둘. 그러니까 진돗개 큰 거 한 마리를 상달라면 20을 상달라면 5선이 쌍바닥에 두 개가 필요하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240을 돌파하려면 여기 60선, 녹색선이 하나, 둘, 그래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걸 진돗개 원리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요. 얘는 주가가 밑으로 내려와도 하단도 내려와도예요. 얘가 현재 주가의 패턴에서 밑으로 내려와도 얘는 주가가 위로 반등을 주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얘는 지금 주가가 보세요. 얘가 밑으로 내려와도 얘는 5일선이 외봉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20이 지지가 되는 거잖아요. 어때요? 괜찮습니까? 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얘는 지금 현재 주가의 패턴의 모양을 보시면 자, 얘를 조금 더 확대해서 제가 볼게요. 얘를 보시면 이게 외봉이니까 얘는 올라가는 겁니다. 대신 거꾸로 5일선 돌파하려도 이 캔들이 두 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올라갈 때는 리스크 관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실제로 VIP에서는요. 저희가 이 배팅은 이미 여기 6,400원대부터 매수가 있었다고 그랬죠? 여기 6,400원서부터 계속 매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계속 중간에 청산을 해주지만 매수를 이어오듯이 지금도 매수를 이어오고 있는데 다만 얘를 어제 이거 올라갈 때 어제 올라갈 때 여기서 레버지 매도했고요. 오늘도 위로는 추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 밑에서 산 거니까요. 무슨 얘기 아시죠? 그래서 레버지는 당분간은 위로 올라갈 때는 좀 매도를 때려서 물량을 좀 뒤로 놓고 그 다음에 됩니다. 왜? 투캔들이 필요합니다. 코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요. 여기 물쉐비요. 꼭 기억하십시오. 장대 음봉을 준다면 올라갈 때는 매도다. 이렇게 매도입니다. 매도를 때려 놓습니다. 그렇다고 구태여 인봇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얘를 인봇은 바꾸지 않습니다. 또 하나, 얘는 이미 여기에 보면 올킬 차트에서 얘가 일반적인 매수가 아니라 여기 일반적인 매수의 올킬이었는데 여기는 혼조라고 써있죠. 아, 자동으로 혼조라고 써있습니다. 그때 여기 주식 비중을 보면 50%를 세팅하고 있습니다. 여기 혼조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내가 레버지를 어느 정도 챙겨놓고 물론 얘는 내려가면 다시 매수할 겁니다. 레버지 위에서 챙겨놓고 다시 매매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이런 가운데서 무게 중심이 도는 종목은 뭐가 무게 중심이 도느냐. 아무래도 코로나19의 재유행과 관련된 종목이 오늘 위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한번 쭉 이렇게 색깔 한번 보십시오. 아, 여기 보면 YBM넷, 그 다음에 NHN 한국사이버, 눈에 익숙하죠. 뭐 우리들 제약, 그 다음에 저기 무슨 KPX 생명, 과, 이런 종목군단들이 밑에서부터 위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장에서 보시면은요, 약간 소위 얘기하는 언택 관련된 종목군단들 중에서 선별적으로 좀 많이 빠졌던 것들 이런 종목군들이 밑에서부터 좀 위로 올라가는 이런 패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런 종목군단들 중에서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단들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군들이 어떤 탄력을 가지고 움직이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오늘 보시면요, 일단 좀 가격이 올라간 종목군 중에서는 아무래도 뭐 장대양봉을 주는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이 좀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 스타일을 잠깐 좀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종목군을 보셨을 때 가장 먼저 중요한 부분들은 다른 부분들이 아니라 내가 공략을 할때 어떤 종목군들이 가장 먼저 심리 강하게 올라오느냐. 그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매매하셔야 되거든요. 오늘 보면 장대 양봉을 주는 종목군들은요. 여기 오늘 볼게요. 삼성 화재.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좀 여기 지금 대표적인 종목군들요. 오늘 주가가 강하게 뻗어 올라가는 패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선별적으로 이런 것들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장대봉으로 내려간 다음에 위로 올라갈 때요. 이건 추격 매수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요. 이건 오히려 이렇게 내려갈 때 올라갈 때 왕캔 내리면 저건 오히려 매도 쪽에다 비중을 두는 게 좋습니다. 대신 이런 것들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대신 이것들도요. 내가 배팅을 쏠때 가르쳐드렸죠. 플라스틱 꺼을 때 배팅을 쏠 때는요. 보세요. 이 녹색 선이 쌍바닥이거나 번개 차트로 하시면 됩니다. 녹색 선이 쌍바닥이거나 아니면 빨강이 쌍바닥이 때. 그러니까 내려오면 얘는 매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밑에 하단 선은. 요거 NH는 요거 밑에 내려오면 하단에서 매수가 놓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케팅. 이런 것들은요. 오히려 꺾인 다음에 처음으로 돌파하죠. 이거 캔들이 두 개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올라갈 때는 먼저 매도 쪽에다 무게중심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됩니다. 대신 얘네들은 어제 상가치고 오늘 올라가잖아요. 그럼 얘들은 요 번개차를 잠깐 보시면요. 이게 계속 상향일 때는 이게 녹색이 상향이거나 빨강이 상향일 때는 이런 점 매수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올라가다 꺾어져 내려가도 외봉이죠. 그럼 이런 종목군들은 매수 플레이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건 쌍봉이죠. 보세요. 아주 요거 제대로 설명이 걸렸네요. 봐봐요. 얘도 보시면 이거 쫓아오면 이건 물 먹습니다. 오히려 요건. 많았을 때는 괜찮을 것 같은데 요게요. 보세요. 윗골이 길게 걸렸죠. 그때 여기 번개차트 보시면요. 녹색이 쌍봉이죠. 이거는 베팅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인지 아시죠? 이런 것들 녹색 쌍봉이요. 얘는 다시 밑에서 녹색이 쌍바닥이거나 아니면 말했을 때 분할 매매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요 번개 차트가 아주 유효하니까 이런 것들은 꼭 염두에 두시고 매매 전략 플레이를 구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외에 나머지 종목 가지고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가 있는데요. 이건 제가 어제 공개강의할 때 이런 얘기했어요. SK하이닉스를 갖고 있을 바는 삼성전자 바깥아라. 아마 지금도 이 방송 듣고 계시면 많이 계실 겁니다. 지금 SK하이닉스는요, 마이너스 1.79%입니다. 그러면 얘는 소폭 플러스죠. 예, 차라리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SK하이닉스 갖고 숨을 볼 바는 삼성전자로 바깥하십시오. 삼성전자는 현재 기대가 되는 것은 파운드리 쪽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괜찮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C젠. 요것도요, 밑으로 요것도 지금 얘가 워낙 많이, 이것도 한 3분의 1 토막났습니다. 이 32만원대에서 22만원대로. 얘도요, 위로 올라갈 때 추천하는 매매는 아니더라도, 요거 번개차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걸 번개차트 보면은 내가 어떻게 배팅할 것인지 그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놓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뭐군요? 밑에 녹색이 쌍바닥이거나 번개차트입니다. 녹색이 쌍바닥이거나 아니면 빨강이 쌍바닥일 때, 그때 요즘 뭐군 배팅 전략을 구사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수젠텍 같은 거 한번 볼까요? 수젠텍도 보시면요. 이렇게 쌍봉기가 있으면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이거요. 요 꼬랑지요. 근데 요것도요. 이건 반토막입니다. 이건 6만 2천원에서 3만 2천원이니까, 와, 이런 것들 다 반토막 났잖아요. 얘들은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저점 매매수가 가능한데, 그때 배팅을 쏘는 여력은 요 빨간 선이 쌍바닥이거나 녹색이 쌍바닥일 때 일부 매수가 가능하다. 대신 위로 쫓아오는 매매는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신풍지약은 요거 마이너스 건데, 여기 옆에 보시면 마이너스 건도 있었죠? 요런 것들은 하단에서는 괜찮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단 마이너스 건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금호석유. 어제 추천 나갔던 종목이었었죠? 그죠? 어제 공개 강의예요. 얘들은 상방적으로 모양을 만들면서 움직이는 종목이니까요. 계속 이들 종목군들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하나솔루션, 마나스 이런 것들은 매매 전략인데 보세요. 얘도요. 보세요. 이건 VIP에서 갖고 있는 종목인데 수익이 굉장히 크게 나왔던 종목인데 장대봉을 준 다음에 위에서는 오히려 시가대 위에서 매도 때렸던 종목이었죠. 요거 밑으로 갈 때는요. 20 정도 평단가로 해서 분할 매수 전략이 괜찮다라고 판단됩니다. 알소프트도요. 이거 위에 플러스 매물이 자꾸만 나옵니다. 이거요. 위에서는요. 그런데 얘가 밑으로 갈 때는요. 마이너스 건대 영역. 여기 밑에 쌍바닥 영역은 요거 매수 분할가 가능하죠. 이렇게요. 이렇게요. 얘 여기 내렸을 때는 마이너스 건대 영역에서는 요거 알서부터 요것도 하단에서 매수 분할가 가능한 요런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YN택. 요건 일봉상에서 3일간 조정받았죠. 그러면 보통 뜹니다. 근데 이건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올라갈 때는 올평선 평단에서 매도 때려드리고요. 대신 얘가 위로 가 올라간 다음에 내려가니까 올라갈 때 매도 때리는데 요것들은 명단 갖고 계셨다가 밑으로 갈 때는 하단 저점에서 매수가 있다라는 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춰 주시는 거 이런 것들도 괜찮습니다.
다음에 지금 현재 남은 종목군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같은 종목군들 보시면요, 얘들은 끝난 종목이 아닙니다. 다만 밑에서 위로 올라갈 때는요, 위에서는 매물을 좀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올라갈 때는요, 여기 올라갈 때 투캔들, 그러니까 투캔들 뭐냐면 보세요, 얘가 내려갔다 올라갈 때 양봉, 음봉, 양봉 이렇게 세트로요. 양봉, 음봉, 양봉 이렇게 세트. 얘는 이제 완캔들이라고 해요, 이걸요. 올라갔다가 5일선 근처에서는 저항을 받겠죠. 대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저희가 VIP용에서 얘는 여지 갖고 있습니다. 얘도 수익률 굉장히 크게 났거든요. 올해 얘들은 올라갈 때는 손대지 않는데요, 얘는 내려갈 때 20평단에서 꾸준하게 매수를 모아갈 만하다. 얘들은 끝날 만하다. 대신 오늘 지금 주가가 전체에 들어주는 건요, 어제 종합이 낙폭이 심한 상태에 들어주는 거니까 얘는 쫓아가는 매매가 아니라 밑으로 내려갈 때 매수 플레이가 가능하다라는 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랩지노메시나 이런 종목군들도요, 워낙 많이 빠졌죠. 이거 한 반토막 이상, 5만 7천에서 3만 6천이니까 얘도 한 얼마입니까? 한 3불 토막 이상 나왔는데요. 이것도 보합 아래 말했을 때는요, 이런 것들도 매수 플레이가 괜찮다라는 쪽에다가 비중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위로 올라갈 때는 절대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올라갈 때 약간 물량을 주로 주식 쪽에다 비중을 두시고요. 대신 얘는 이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의 마디존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끝난 건 아닙니다. 마디존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에서는 물량을 좀 주로 주식 쪽에다가 주로 두시고요. 대신 배팅은 역시 올라가는 종목일 때는 번개 차트, 그 다음에 아예 많았을 때 공략 포션을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레버지는요, 올라갈 때 좀 챙겨주고 다시 밑에서 매매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매매 전략을 구사하시면 됩니다. 장은 죽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마디존에 걸려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구독과 알람 설정하셔서요, 제일 빠른 시간 내에 같이 호흡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